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네. 나왔습니다. 내려갈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고 네. 또 올라갈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정이 나올 때 한 1% 이상의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요.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도 좀 큰 조정이 나왔었죠. 한 1.5%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한 1.6%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또 바로 한 절반 이상. 뭐 지난주 그 목요일은 하락을 다 되돌리는 상승. 어제는 반 정도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런 높은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시장하고 중앙은행하고의 정책이 계속 좀 이제는 서로 간에 좀 괴리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3.9%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2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4.7% 정도 돌파를 하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미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달러가 강세 흐름을 좀 띄고 있죠. 어저께 약간의 원화가 조금 강세를 띄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1,300원대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전부터 계속 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좀 과매수 권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좀 다소 많이 올라왔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그저께인가요?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뭐 적자 더 확대될 수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뭐 1조 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다 보니까 당장 1분기가 바닥일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식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기대감과 어떤 그 반대되는 지표들의 움직임들이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작은 이슈가 그러니까 뭐 호재성 이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섹터에 한해서만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서서히 시장 에너지 고갈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뭐 전저점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기간 조정의 그 박스권 상단하고 하단은 120일선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2,35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당장 2,5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저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그다음 5,000계약 정도 매수를 보여줬었습니다만은 현물 쪽에서 보신다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전기전자 업종에 한해서는 뭐 한 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들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특정 섹터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관련해서 네. 중국발로 시작을 해서 뭔가 경기 부양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중국 쪽에 현재 네.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그나마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방어를 해줬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약간 철강 섹터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약간 산업재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양해가 좀 있으면 이제 개최가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좋은 얘기가 좀 나와준다라면 뭐 관련해서 어떤 뭐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고 경기 부양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 아 지금이 업황이 바닥이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미리
좀 선침의 매수성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신호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해서 어떤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생산 시설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띄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지난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에 한 10월, 11월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관련된 기업들이. 그리고 나서 조금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좀 확인시켜 그 업황이 좀 바닥일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지금 2차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철강주들은 좀 뒤늦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뭐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뭐 동국제강 등등이 최근 들어서 조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럽 쪽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 철 생산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러우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최대 유럽 철강사가 생산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2위 철강사가 있는데 규제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터키 쪽인데 그 트리키에가 지금 지진 때문에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공급망이 조금 불안정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소비가 늘어난다라면 중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이 자국의 소비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에 대해서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있고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재강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요를 높일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성장주들의 단기적으로 조금 모멘텀의 부담감이 생기고 있던 부분들 그 안에서 순환매성 그리고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본다면 화학이라든지 철강 섹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유아라든지 뭐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쪽은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랑도 연결을 해서 봐야 될 게 해운 쪽인 네. 것 같아요. 해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다 할 모멘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해운주들이 조금은 움직임이 좀 나올 듯 하다가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가 좀 불확실성이 좀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물동량 감소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고 하지만 또 경기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이 또 관련돼서 어떤 운임비 증가라든지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외부 변수는 나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수익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유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도 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지만 저는 관련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수요는 탄탄하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LNG 선이라든지 또 LNG 수요 이런 부분들은 뭐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로 어떤 가스 수입을 계속 줄인다라면 해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돼서의 어떤 운임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이라 그러면 약간 벌크선 관련해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H&M의 주가 흐름보다는 펜오션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기업의 주가가 조금 탄력성을 좀 띄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은 아무래도 경기와 조금 밀접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해운주들을 보신다라면 전 뭐 펜오션이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한해운이 제한된 흐름들을 조금 더 보여주면서 제한된 상승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사냐 아니면 파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수급이 좀 붙는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거 있을까요, 최근에? 뭐 최근에 보시면 시장은 좀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는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올해 한 해만 보더라도 1,3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다고 하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0월 저점을 찍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줬는데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수량이 중요한 것이죠. 그 전체 지분의 15%를 작년 10월부터 순매수를 해줬고 올 1월부터 올해 한 달 반 정도 흐름만 보더라도 한 7% 정도 순매수를 해준 정도였기 때문에 뭐 엄청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연일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약간 끊기긴 했습니다만 40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매수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 혹은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포트를 좀 편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외국인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도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일단은 외국인 기관의 공통사항은 일단 실적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올해도 그 실적 자체의 성장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JYP 엔터테인먼트처럼 엔터주들, 뭐 K컬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음식료 업종군들은 이미 작년에 가격을 전가를 많이 했고 그 가격 효과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꾸준히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약간 최근에 고금리 때문에 계약이 조금씩 취소되는 물량이 있다고 하지만 뭐 신차 효과라든지 전기차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라면 뭐 다른 섹터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JYP 엔터테인먼트, 뭐 현대차, 오리온, 뭐 휠라홀릭스 같은 기업들은 뭐 수급이 크게 뭐 망가지지 않는다라면 좀 안정적인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JYP 엔터에 지금보다 수급 더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게 꽤 많이 지금 보유율이 올라왔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수급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좀 그게 지속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외국인들 위주로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도 좀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가 좀 줄면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동참을 해준다라면 주가의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가파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다면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단기 목표가 10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설정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성장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 기조는 네. 계속되고 있고 보니까는 간밤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금리를 꽤 높은 상황 속에서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성장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전과 비교를 해서는 성장주다 아니다 이렇게 네.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저께 뭐 로봇, 뭐 AI 관련된 섹터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뭐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정책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죠. 지난주 이번 주 정책 이슈들이 좀 있어서 관련된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이끌었던 것도 있고 저는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상당히 중요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뭐 지난 4분기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지만 올해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좀 했고 또 AI 관련된 발언을 뭐 76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모멘텀 작용하면서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그 실적을 가만히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모두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줬고 2021년 대비해서 21%의 매출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AMD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관련 산업인데 성장주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년 좀 바뀌죠.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뭐 제약바이오가 성장주였고 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가 성장주 역할을 좀 해주기도 하고 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주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로봇이라든지 AI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성장주로 분류를 좀 받고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이슈가 좀 있거나 어떤 외부 모멘텀이 좀 있으면 주가가 반응을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기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나. 약간 로봇주들은 좀 시어간 게 좀 있어서 좀 시세 분출이 나올 때 크게 나오고 있지만 뭐 AI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쪽에 대해서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한 달 반 동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이슈에 의한 반등인 것이지 이게 지금 당장 추세를 엄청나게 전환시킬 만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미국 증시 보시면 물론 상승전에 성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라든지 AMD 그리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일부 기업들은 반등을 좀 줬습니다만은 막상 그거와 관련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원한 반등을 주지 못한 걸 본다라면 저는 뭐 추가적인 어떤 급등을 예상을 해서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